좋아요, 구독, 좋아요. 방프로 채널. 어프로치 역시 큰 근육으로 치셔야 돼요. 그래야지만 일관성을 갖출 수 있고 일관성이 갖춰야지만 거리감이라는 게 등장을 해요. 안녕하세요. 방프로 채널 구독자 여러분, 프로골퍼 방다솔입니다. 오늘은요, 어프로치를 준비했어요. 이 어프로치가 타수를 줄이는데 굉장한 역할을 합니다. 그래서 좀 초보자분들이 가장 쉽고 빠르게 스코어를 줄이려고 한다면 이 어프로치를 일단 배워보시는 게 좋은데요. 어프로치를 좀 배우기만 해도 아, 이런 데서는 어떤 타법으로 얼만큼의 스윙으로 쳐야겠구나 하는 이 감이 금방 캐치될 수가 있으니까요. 한번 귀담아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. 이 어프로치는 사실 뭐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좀 짧게 수업이 될 수 있지만 그래도 좀 한번 배울 때 제대로 정독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. 그래서 시리즈별로 좀 연재를 해볼 거고요. 한 4-5회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좀 찍어보면서 얼만큼의 연재를 할지는 좀 아직 불확실합니다.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이니만큼 좀 기초가 되는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해봤어요. 일단 첫 번째는 어드레스예요. 발의 간격은 뭐 골반 넓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골반 넓이로 쓰는 게 맞아요. 왜냐면 너무 좁아도 스윙이 조금만 더 흔들리게 되면은 이 하체를 제대로 써줄 수 없기 때문에 양옆으로 이렇게 지금처럼 시프트 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고 하체가 불안정하면 타점이 좀 흔들려요. 그래서 다리를 많이 벌려주면은 좀 섬세하게 치기가 어렵겠죠? 그래서 골반 넓이 정도가 맞다. 하지만 이 폭 조절, 스탠스의 폭 조절에 되게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. 일단 11자로 서시고요. 왼발은 오픈 되는 게 좋아요. 이 하체 오픈 스탠스를 서주시는 게 좋으니까요. 왼쪽 이 스파이크 코 앞코가 오른발 3분의 1 지점까지 빠질 수 있도록 한번 해보세요. 자, 여기에서 이제 폭 조절이 들어가야 되는데요. 뭐냐면 스파이크 앞코가 왼발로 이렇게 열리게 되면은 어때요? 지금 최초에 설정했던 것보다 이 스탠스의 폭이 커졌죠. 항상 발 앞꿈치를 오픈하는 스탠스를 서지 마시고 발 뒤꿈치가 안쪽으로 들어오는 식으로 이 스탠스를 서주신다면은 폭 조절에 실패하지가 않아요. 그렇기 때문에 11자 골반 넓이, 왼발 앞코 기준으로 오른발 3분의 1 지점까지 뒤로 물러나 주시고요. 앞코가 벌어지는 게 아니라 발 뒤꿈치가 안쪽으로 들어온다는 생각으로 스탠스를 잡아주세요.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요. 내 가슴은 지금처럼 12시 방향이 맞는데요. 이 하체가 돌아가 있다 보니까 하체가 돌아가 있어서 배꼽은 11시 기준으로 어드레스가 되는 게 맞습니다. 그래서 하체는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11시 방향으로 좀 돌아가 있고 12시 방향, 그 다음에 11시 방향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. 여기에서 어드레스를 하게 되는 겁니다. 자, 여기까지는 이해를 다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. 자, 그럼 여기에서 되게 중요한 게 나오는데요. 왜 이렇게 하체와 상체를 비틀어서 쓸까? 여기에 대해서 좀 의견이 많겠죠. 뭐 오픈 각도로 그 페이스 앵글을 치고 나서도 오픈 앵글로 그대로 유지를 하기 위해서 이런 좀 비틀린 하체가 조금 더 돌아가 있고 오픈 스탠스를 서줘야 한다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뭐 오픈 스탠스를 서야지 이 왼쪽 골반에 나의 왼쪽 팔이 걸리지 않고 잘 스루가 된다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 저의 해석을 한번 알려드릴게요. 저는 이 어프로치가 최소단이잖아요. 그러니까 샷의 최소단위부터 시작을 해요. 뭐 3m도 어프로치가 있고 5m, 10m, 15m 어프로치가 있죠. 근데 샷은 우리가 풀스윙 아니면 하프스윙 적어도 되게 큰 단위부터 들어가기 때문에 코일링이라는 걸 잘 느낄 수 있고 큰 근육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. 그런데 어프로치는 정말 작은 범위의 스윙이란 말이에요. 코일링을 느낄 수가 없고 느끼기가 힘들고 이 손으로 많이 치게 돼요. 그래서 아마추어 분들 대부분 제가 또 그룹 레슨을 하니까 좀 많이 보면은 대부분의 양상이 11자로 똑같이 오픈 없이 서가지고 들었다가 손으로 걷어 치는 손으로만 치는 이런 어프로치가 많단 말이에요. 그런데 여러분 어프로치 역시 큰 근육으로 치셔야 돼요. 그래야지만 일관성을 갖출 수 있고 일관성이 갖춰야지만 거리감이라는 게 등장을 해요. 그런데 정말 여러분이 손으로 만드는 그런 어프로치 있잖아요. 다
바람 불면 떨어지는 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감을 유지하려면은 하루에도 1시간이나 1시간 반씩 꼬박꼬박 어프로치 연습 하셔야 돼요. 그렇지 않으면 저도 장담할 수가 없는 거죠. 그래서 일단 코일링을 잘 느끼게 하기 위해서 전 오픈 스탠스를 섭니다. 그러면 일단 11자로 11시 방향으로 돌려놓고 12시 방향으로 돌렸죠. 그러면 일단 코일이 여기 약간 돼 있기 때문에 조금만 빼도 코일링이 느껴져요. 물론 하체를 잡고 가는 건 아닙니다. 이렇게 돼 있잖아요. 그러면 돈다 그러면 이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. 여기 이렇게 어드레스 서고 백스윙 이렇게 될 거예요. 그래도 여기에서 시작하는 골반이랑 12시에서 시작하는 골반이랑 다르겠죠. 그래서 하체는 11시 방향으로 돌려놓고 시작을 하셔야 이 큰 근육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. 보여드리면 어떤 느낌이냐면 보세요. 손으로 이런 느낌보다도 보세요. 쭉 걷다가 탕 용수철을 감았다가 탕 튕겨져 나가는 힘으로 치는 이런 느낌의 어프로치가 정말 건강한 어프로치, 일관성을 갖출 수 있는 어프로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정말 여러분 11시 방향, 12시 방향 딱 돌려서 어드레스 딱 잡아주시고요. 저 지금 한 것처럼 이 오른손으로 왼팔 잡아당기면서 왼팔은 어떻게? 그냥 팔 펴세요. 물론 어프로치 할 때도 약간 펴지게끔 하실 수도 있고 광배근이 짧아서 약간 구부러질 수도 있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연습 방법이니까 왼팔 쭉 펴신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감아주시고 11시 방에 돌려놓고 살짝 코일링 하면은 복부부터 이 등부터 어떤 몸통 부분이 쭉 꺼져 있는 느낌이 날 수 있어요. 체중 여기 약간 들어가요. 하지만 축은 여기 있어요. 따라가지 않죠? 축 여기 있는 상태에서 체중 약간 박아놓고 있기 때문에 갔다가 탕 다시 탕 쭉 갔다가 탕 쭉 갔다가 탕 지금 저 보면은 여러분 이거 하나만 더 해볼게요. 쭉 갔다가 나갈 때 손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골반부터 동시에 좌양좌 되는 느낌으로 한번 서볼게요. 쭉 갔다가 좌양좌 요 느낌 쿵쿵 하체로 쿵 리듬 타는 거 갔다가 쿵 하면서 동시에 좌양좌 바라본다는 느낌으로 정렬까지 해주시면 코일링으로 쭉 갔다가 하체로 돌아서 나의 상체를 끌어서 체에 전달을 해서 공을 내보내는 거니까 구질도 조금 더 묵직해지고 일정한 타격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. 여러분 절대 10m 어프로치라고 해서 안 어려운 게 아닙니다. 오히려 이 어프로치 잘하는 사람은 최소 단위를 잘하는 사람이에요. 10m 어프로치, 15m 어프로치는 되게 쉽잖아요. 손으로 맞추던 그냥 치던 이건 되게 쉬워요. 그런데 이 50cm, 1m, 2m 요런 거 잘하는 사람들이 어프로치 동작이 좋은 사람들이거든요. 보면 요만큼을 해도 몸에 꼬임이 있고 쭉퉁 이런 느낌이에요. 퉁. 그래서 이런 거를 하면은 되게 변별력을 느끼실 수 있어요. 그 어프로치를 잘 배운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조금 다르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. 작은 스윙으로 해도 탄력이 딱 붙어서 탁 나가는 사람, 1m를 쳐도 몸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있고 5m를 쳐도 손으로만 똑바로 뺐다가 똑바로 치려고만 하는 사람은 구질적으로 많이 차이가 있어요. 그래서 항상 큰 근육을 이용해서 어프로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고요. 거기에 중심에는 이 하체의 정렬 11시 방향 쪽으로 돌려져 있어야 되고 나의 가슴은 12시 방향, 어깨도 타겟 방향이랑 거의 비슷하게 약간 열려도 상관없지만 거의 비슷한 게 좋아요. 거기에서 하체가 11시 방향 있고 12시 방향 있던 게 꼬여도 이런 느낌으로 이 간격을 유지해 주셔야 돼요.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돼요. 이 간격이
배꼽 방향 11시, 그 가슴 방향 12시가 백스윙 될 때도 그 간격이 그대로 유지가 된 상태에서 도는 게 맞는 거지.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돼요. 그래서 항상 거울 보시면서 이거 해봐도 좋아요. 그리고 이제 작은 단위의 스윙도 코일링을 이용해서 어프로치를 하셔야지만 일관성을 갖출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. 오늘 알려드린 거 일단 먼저 해보시면 다음에 제가 이 구질을 좋게 하는 방법과 팔은 또 어떻게 써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팔 동작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. 우리가 치고 나서 앵글이 이렇게 도는 사람들은 다음 편을 보셔야지만 이런 부분을 좀 방지하고 공을 이쁘게 띄울 수 있는 것까지 알 수 있으니까요. 다음 편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. 오늘은 베이직이 될 수 있는 기본 자세 알려드렸으니까요. 한번 잘 따라해 보시고 안 되면 앞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보면서 동작 익혀보시기 바래요. 다음에 만나요.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 안녕.